오늘장 공략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김병수 PB 그리고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강현우 과장님께서 제시해주신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였는데요. 그 이후에 매수가 아래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하채기 대표님의 슈피겐코리아였는데요. 손절가 4만 1,000원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장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하채기 대표님, 슈피겐코리아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슈피겐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이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손절가 살짝 좀 이탈을 하고 바로 또 치고 올라온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문제로 해서 코스닥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상승의 지금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까지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5만 5천 원까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슈피겐코리아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수 PB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조선 부문의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좀 요약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호중공업이라든지 니포조선 같은 그룹사들과 함께 조선 부문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컨테이너선 수요 강세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큰 흐름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위주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34척 37억 달러를 수주하게 되면서 올 한 해의 목표치인 21.1%를 이미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 해의 목표치의 5분의 1을 한 달 동안 달성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목표치를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전 세계 선박 수주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 예상도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액화 천연가스를 표현하고 있는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발주 증가는 아마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LNG 운반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40%가량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호조가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례로 후판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일 수가 있다라고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계에서는 지난해 톤당 200달러까지 치솟은 철광석 가격을 감안해서 후판 가격 인상에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 사상 최고가였던 철광석 가격을 고려해서 이미 철광업계와 후판 가격에 대해서 톤당 50만 원가량 인상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후판 가격 더 추가적인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현재 주가 자리도 굉장히 밑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8만 3천 원 지금대 8만 3천 아랫대에 유지되고 있고 뭐 가격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가에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로는 바로 이 9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외부 요인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7만 9천 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채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엘스코넷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내장재, 금속 부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업체가 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그 증강현실이죠. AR 그 사업을 좀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에다가 기업 VR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메타버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폴더폰 이음새 역할을 하는 힌지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 달에 S22 핸드폰이 출시가 되지만은 점점 이 폴더폰 쪽으로 시장의 그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라든가 뭐 중국 업체들도 이쪽으로 이제
사업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폴더폰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자란 말씀 드리겠고, 삼성 SDI 쪽에서 2차 밴드로서 2차 전지, 소형 전지 부분이 CID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쪽 관련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 SDI 쪽에서 리비안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자란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고, 곧 이제 10만 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격 진단키트 요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 증가 쪽에서의 그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회사죠. 에코 하이테크를 통해서 수소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좀 보면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잠깐 시장이 좀 우크라이나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이제 1,510원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1,52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2,100원, 그리고 손절은 1,440원 말씀드립니다.